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사안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가능성 여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과잉 의전 그리고 혈세 사적 의혹에 있는데 우선 과잉 의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모 씨 지시받고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심부름. 이재명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은 요구 받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배모 씨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 씨 경기도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과잉 의전 사례. 이제 과잉 의전이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베푸는 사람이 했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는 더 강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현재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예. 아까 CG로 나갔던 내용을 크게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리처방 문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그 공무원이 자기의 형식적인 직권 이내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좀 어렵고요. 예. 만약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권이 남용해서 배모 씨하고 김혜경 씨하고 공무원에서 직권남용하게 됐다고 하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음식 배달 옷장 정리가 과연 그 공무원이 직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건 법리적으로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법 27조에 의해서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현재 지금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이게 김혜경 씨가 직접 가서 대 처방을 받은 케이스인지 아니면 김혜경 씨의 이름으로 누가 대신 가서 받았는지 네. 또는 누가 자기 이름으로 약을 대신 받아서 김혜경 씨한테 전달했는지 뭐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죄가 성립될 거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죄 중에 좀 더 무거운 죄는 예.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뭐 당 대표의 이야기였죠. 저도 아플 때는 제 약을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다. 뭐 이건 이제 인간적인 도의로서 모시는 상사가 아프니까 뭐 약을 사다 줬다라는 취지로 해석도 될 수 있지만은 현재 이제 국민적인 정서 분위기에서는 그런 걸 꼭 비서가 사다 줘야 되느냐 그것도 일종의 갑질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선대위 서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배모 씨 지시였을 뿐 김혜경 씨는 관여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 씨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탁을 한 적은 있다라고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보자에게 직접 부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배모 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일단 민주당과 김혜경 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송영길 대표 발언은요. 네. 일반 이게 처방약하고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약은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게 의약 분업 때문에 병원에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을 짓잖아요. 이걸 이게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우가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 김혜경 씨나 배모 씨는 그는 이제 그 여성이 폐경기 때 먹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비서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저는 해명을요. 자꾸 이게 그 남한테 미루지 말고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혜경 씨가 그 약을 그 배모 씨가 이제 지은 약이 있잖아요. 예. 이 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배모 씨는 이게 본인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나 자꾸 선대위에서 해명을 하거든요. 직접 이게 김혜경 씨가 본인의 입으로 나 약을 이게 안 먹었다. 예. 아미게 먹었다. 이렇게 딱 발언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먹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허위 사실 유포가 됩니다. 예. 배우자는 예. 후보하고 배우자는 예. 따라서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그 배모 씨가요. 아마 이게 본인이 먹었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이게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 받아서 이게 본인이 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약을 김혜경 씨 집 문 앞에 약을 여기 그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먹는 약이라면 본인 집에 두고 먹어야지. 왜 김혜경 씨 집에 그 약을 갖다 줍니까? 국민의 상식에 전혀 안 맞거든요. 따라서 저는 당당하다면 자국이 김혜경 씨가 스스로 약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합리적으로 이게 판단해 보면 저는 이게 대리 처방에 의해서 김혜경 씨가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닌 게 봅니다. 예. 자, 설 전에만 해도 이재명 후보와 몇몇 이 유세 현장 혹은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모습을 보였던 김혜경 씨는 이후 한 일주일 이상을 지금 집권한 상태입니다. 과잉 의정과 함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사전 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강요가 되고 사용처 등의 의사소통 정황도 있기 때문에 국고손실과 횡령에 해당하고 여성비서 이름을 대고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관련 일단 직권남용은 김혜경 씨가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남용할 사례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국고손실죄는 보통 이제 통상적인 앞선 판례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회계관계 직원에게 돌아가는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 사안이라면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 판례와 내용만 놓고 보면은 법으로 처벌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게 그 직권남용 강요, 예. 그다음에 국고손실 횡령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굳이 앞부분으로 고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은 좀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이. 예. 국고손실은 이제 이거 회계관계 직원만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배모 씨는 회계관계 직원 아니잖아요. 예. 의전 담당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국고손실 빼더라도 어차피 이게 횡령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카드 쓰면 굳이 국고손실 안 해도 횡령으로 이게 고소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직권남용 강요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도 이게 공무원이 기본적인 직권이 있고 이걸 남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배모 씨가 A모 제보자한테 이게 시킬 직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직권 남용이 어려우면 그냥 이게 강요로 하면 돼요. 강요는 이게 무조건 폭넓게 성립한다 이거죠. 예. 따라서 저는 강요, 횡령, 의료법 이 세 가지는 이게 그 성립할 여지가 많고요. 예. 특히 제가 횡령에 대해서 아까도 이게 제가 의료법도 김혜경 씨가 직접 해명하라 했잖아요. 네. 자기 직을 걸고. 근데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게 국민 앞에 내 개인 카드 썼거나 내가 이 개인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해명해 보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러면 이게 그 허위 사실 공포로 엄청나게 처벌됩니다. 후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이게 선대위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내가 이게 개인 카드를 줬다든지 아니면 이게 개인 돈을 송금해 줬다든지 예. 지금 이게 해명 보니까 뭐 제사상에 과일 산 거 있잖아요. 이 과일은 그날 결제가 40몇만 원 돼 있는데 카드로.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게 현금으로 얼마 줬다. 이렇게 해명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현금으로 배모 씨한테 내가 몇만 원 줬다. 이거야 얼마든지 꾸미고 맞출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개인 카드를 줘서 이게 결제를 시키든지 하다 못하게 그 송금 어라두기 증거를 남겨야지. 그냥 현금 줬다면 얼마든지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실제 그러면 배모 씨가 가게, 과일 가게를 가보면 카드로 결제돼 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가게 주인을 조사해보면. 예. 그러면 이게 배모 씨가 이재명 후보한테 현금 받고 본인이 횡령하고 카드로 껐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배달사고처럼. 따라서 저는 좀 이재명 후보가 막연하게 그냥 현금으로 내 돈 줬다. 이래 할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 요즘 현금 결제 안 하기 때문에 예. 해명이 된다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횡령 배임 여부가 이제 돈 문제이긴 한데 법인카드를 써라 이렇게 뭐 문자라든지 언어라든지 지시를 할 가능성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위중한 사안이 될 테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뭔가를 이제 부탁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걸 인지했다라고 해도 문제의 소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 지시 증거란 것이 배모 씨가 직접 뭐 이제 고발인이고 내부 고발자가 아닌 이상 본인이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주거나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친다면은 결국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인 스스로의 횡령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예. 만약에 법인카드를 그냥 뭐 개인이 쓴
좀 불분명하게 쓴 게 나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무 횡령이 문제되는 사람은 배모 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총무과 직원이기 때문에. 예, 때문이 없고 이제 김여경 씨까지 연결이 되려면 형법상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공모 관계가 정식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김여경 씨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끊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 부분에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김여경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로 장을 봐서 정말 장을 봐서 김혜경 씨 개인 살림에 보탰다면 그렇게 된다면 민사상 문제나 이런 또는 도의상 문제 같은 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재산상 이익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또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진실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로서. 앞서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공무원이 김혜경 씨를 위해서 과일 등 제사 음식을 자택까지 날랐다 이 의혹을 이제 국민의힘에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후보 사비로 샀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직접 언급보다는 민주당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냈기 때문에 영수증도 끊지 않았다. 사비로 샀다고 말한 점에서 분명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을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검증할 길은 역시 없어 보이는데.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장을 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게 만약에 마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시장이고 또 이제 공무원이고 하니까 지자체장이고 하니까 개인적인 것을 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문제됐던 날에 또 법인카드로 결제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둘이 분리돼서 된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어느 쪽 한쪽이 거짓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그런 사실조사나 이런 검증 같은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의혹을 어쨌든 가질 만한 상황이면은 뭐 이거를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검찰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총무과 직원인 배모 씨가 뭐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김영 씨와 관련된 사용 내역 이외에 뭐 본인 스스로가 뭐 밥을 먹었거나 본인 물건도 같이 샀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난다면은 혐의가 이제 횡령 쪽으로 배시의 횡령 쪽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공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카드를 저기 일반 법인이나 그 사용 회계 같은 것들을 일반 사기업의 회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사용하면은 그거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배모 씨가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배모 씨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모 씨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가 또 흘러갈 위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 씨가 이렇다 할 폭로성 얘기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될 부분들은 스스로가 안고 가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묻힐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건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배모 씨는 실제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 그 격리부터 했거든요. 이 말은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그 오랜 인연이 있고 측근이잖아요. 이 분이. 배모 씨가. 배모 씨가. 따라서 이제 제보자 A 모 씨는 어차피 이게 폭로를 하고 녹음을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 배모 씨는 아마 자기가 또 안고 가겠죠. 대선 앞두고 설령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나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떠안고 근데 가게 주인한테는 카드로 계산했지 가게 주인이 현금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게 본인이 현금을 내가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떠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게 그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본인이 끝까지 떠안을지 아니면 이게 배모 씨도 양심선을 놓을지 그런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적어도 이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검증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나흘 전 한 번 사과 이후에 그다지 얘기가 없고 김혜경 씨 역시 열흘 가까이 집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굳이 나서서 사과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추이를 살피는 걸까요? 지금 이게 그 자꾸 민주당에서는요. 네. 현근택 대변인도 한 번에 이게 폭로를 다 하죠. 왜 조금 하나하나 이게 계속 하느냐. 네. 뭐 이런 게 그 오히려 제보자를 비판하는 분도 있더라고,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제보자 A 모씨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공익신고자입니다. 지금 이게 공익신고자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분을 이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하나하나 이게 한 열 가지 혐의 있는데 하나하나 내든, 아니면 이게 열 가지를 한 번에 폭로하든, 예. 그렇게 피해자의 자유지 왜 강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피해자는요, 언론에 한 번에 자료를 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에 또 속성상 한 번에 다 폭로 안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단독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어느 게 더 높다고 보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 언론에 다 줬다고 봐요. 한 그분이 하나하나 줄 수는 없잖아요. 예. 한꺼번에 줬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게 터터리 나가는 거죠. 선거 기간이니까.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이게 전략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막 제보자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공익신고자는 여하튼 이제 한 번에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제 넘겨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예. 언론이든 국민의힘이든 하나하나 공개하는 이면에는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법적 책임은 묻기가 힘들다는 것을 앞서 계속 두 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29일 이제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김건희 씨 논란 이후에 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혐의나 의혹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게 7시간 45분 녹취록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녹취록을 한 번에 다 까야 됩니까? 언론이든 민주당이든 하나하나 이게 오늘 하나 터뜨리고 또 이게 며칠 뒤에 하나 터뜨리고 예. 그런 게 선거 전략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까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공정에 대해 언론이 하는 거는 뭐 제가 언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언론 입장에서도 이게 뭐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이게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면 예. 언론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건희 씨 녹취록도 제가 알기로 이게 여러 개가 단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뭐 이해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저도 그 서울 지난 지 며칠이 안 된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언론의 그 주목도나 언급은 조금 줄었고 김혜경 씨에 대한 언급은 늘었는데 오히려 여론조사 반영은 그렇게 큰 반향은 또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두 배우자들에 대한 그 리스크는 상쇄되면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워낙 이 선거 현재 지금 대선 진행 자체가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책이 실종됐다. 특히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런 공격들, 이런 도덕성이나 아니면 이런 의혹들에 대한 공격들이 잘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